옆에 자, 준비하시고. 지난주 여러분 노트를 보았습니다. 민기하고 성현이가 제일 정성스럽게 적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잘 적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민기하고 성현이는 아주 정성스럽게, 민기가 제일 정성스럽게 잘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성현이가 또잘 적었고요. 우리 성민이하고 박진박하는 사나이답게 적었더만. 오늘도 여러분 말씀 끝나고 나면 요점 정리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가 뭘까? 사람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요나. 성경에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 자, 말씀의 주제 요나 적으세요. 말씀 주제는 요나. 요나 적으시고 본문은 요나서. 요나서 4장.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요나서는 길지가 않아요. 1장, 2장, 3장, 4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있죠? 예, 집에 성경책 있을 겁니다. 끝나고 나서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 것처럼,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북조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남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이스라엘은 남유다라 하였습니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예, 하나님. 네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좀 살려라. 그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 죄가 많아서 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좋잖아요. 은혜스럽고.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착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남자들, 특히 군인들, 어른들은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물론 그 시대에 총은 없었지만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검은 보화를 다 가져가고 곡식을 다 가져가고 예쁜 여자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일 잘하는 남자들을 다 잡아가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였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훌륭한 인물들,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갔잖아요. 말 듣지 않으면 어때? 다 죽였습니다. 그처럼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짓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요나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것은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요나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다 믿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었고 요나는 이 말씀을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떠나지 않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기 싫으니까. 근데 요나가 탄 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돌풍이 일어나며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요나는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배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리고 요나가 괴로웠겠죠. 왜?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어디 도망을 가니까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와, 바다 신이 노했다. 하늘의 신이 노했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누군가 이 배 안에 누군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범한 자가 있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요나가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시오. 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부니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면 괜찮아질 것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냐? 하나님이 지금 노하셨는데 그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나는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니면 다 죽으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나서 세상에 바람이 불지 않아요. 태풍이 불지 않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막 파도가 막 3m, 5m 막 일어났는데 세상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난 이제 죽구나. 나 이제 죽는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눈을 떠보니까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아. 어딜까? 바로 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큰 물고기를 고래라 하죠. 고래. 큰 물고기. 고래가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래를 통해서 요나를 집어삼키고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요나는 무서움에 굶주림에 두려움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3일 동안 요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래 뱃속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래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떨까? 썩은 냄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무서울까? 그죠? 뭐 불도 없는데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다가 3일 만에 3일이 지나고 나서 고래가 껌을 탁 뱉듯이 여러분 침을 탁 뱉듯이 요나를 탁 뱉어버립니다. 해변가에다가 탁 뱉어버립니다. 그 요나가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와, 이러다 죽겠다. 여러분 살기 싫다, 괴롭다,
나 너무 힘들다. 자살하거든요. 나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빌딩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 아, 나 죽어버릴 거야. 예. 죽으면 또 다행입니다. 근데요, 그 약을 먹고,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뛰어내린 순간, 약을 먹는 순간, 후회를 합니다. 어? 큰일 났다.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손톱이 자꾸 길어. 아, 귀찮아, 이거. 또 깎아야 되고, 또 깎아야 되고. 그래서 칼을 가지고 손가락을 팍 잘랐습니다. 손톱 깎기 싫어가지고. 홧김에 열받아서 손가락을 팍 자른 순간 어때요? 아, 이제 손톱이 안 나서 좋겠네 하겠습니까? 자른 순간 후회하겠습니까? 내리치는 순간, 아! 하면서 후회합니다. 병원에 실려가면서 의사 선생님 이 손가락 좀 붙여주세요. 수술 잘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손가락 손가락 이럴 겁니다. 맞죠? 자살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절대 하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되면 지옥 갑니다. 왜?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가 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도 큰 죄가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큰 죄가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빌딩에 올라갔습니다. 그 몇 층입니까? 예? 11층. 여러분 민정 선생님 알죠? 박민정 교사님. 박민정 교사님이 다니는 회사 11층에 올라갔습니다. 자살하려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틀 전에.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11층에 올라갔어. 살기가 싫었는가 봐. 나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올라가. 11층에서 뛰어내렸어. 와, 근데 1층까지 안 떨어지고 10층에 난간이 있었나 봐. 10층에 턱 걸렸어요. 그래도 그 몇 미터, 11층에서 10층까지 몇 미터가 되는데 떨어지니까 어때? 아플 거잖아. 무섭고 아프잖아요. 거기에 걸리면 어때? 다시 10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야지. 맞지요? 자살하려고 올라갔는데 뛰어내려야지. 근데 이 학생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11층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이 여자는 충격받은 거예요. 후회를 하게 됩니다. 크게 후회를 합니다. 아, 불사. 세상에. 내가 왜 뛰어내렸을까? 근데 10층에 턱 걸렸어. 천만다행이지. 그때부터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19 왔습니까? 119 오고 난리가 났답니다. 예? 참. 여러분, 자살이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청소년들이 괴롭다고 뻑하면 자살을 합니다. 청소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자살하는 순간 영원히 평생 영원히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서도 자살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 나 진짜 자살하고 싶어. 민기야, 네 살다가 성현이, 성민이, 박진박한 나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물에 뛰어내리지 말고 세숫대야 물을 딱 받아놓고 얼굴을 콱 한번 집어가서 있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싶어 하면요. 어디입니까? 이래 딱 서서 그대로 뒤로 한번 넘어져 보세요. 또 하고 싶은가?
아파서 다시는 넘어지기 싫을 겁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나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죽으면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있지. 아무나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지. 왜 요나가 가서 전해야 될까? 요나가 없으면 다른 사람 전하면 되지. 요나가 바다에 빠지면 죽게 놔두고 다른 사람 하나님 뽑아서 전하면 되지 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내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가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약의 기자 아니면 축복이 아니라 큰 화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천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돈다발을 이렇게 들고 가면 도둑이 강도가 여러분을 따로 올 겁니다. 소매치기가 따로 올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사단이 딱 따라붙습니다. 사단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왜? 평소에 평생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온 요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다시는 제가 바다에 뛰어내리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3일 동안 고래배 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진짜 고래배 속에 들어왔을까 궁금하죠? 그거는 나중에 요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살다가 천국 가면 요나가 있을 거야. 요나한테 진짜 물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지. 진짜 뱃속에 고래뱃속에 들어갔던가 3일 동안 있었던가 아니면 고래뱃속 같은 진짜 고통스럽고 괴로웠던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3일 동안 마치 죽은 사람처럼 지냈던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는 아무도 몰라. 진짜는 요나밖에 모릅니다. 요나한테 가서 나중에 물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 고래배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고래배 속에 비우다 맞다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디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 정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12만 명이면 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화산 폭발을 통해서 그리고 엄청 춥게 할 수도 있고 덥게 할 수도 있고 비를 엄청 많이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눈을 엄청 많이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죽을 줄 몰라요. 일단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12만 명이면 큰데 지금부터 여러분 수천 년 전입니다. 그 아주 아주 옛날에 12만 명이라 그러면 지금 1200만 명 정도 될 수도 있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되고 천만 명이 될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인원입니다. 결국 요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건 나쁜 짓이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죽는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 당신 어디에서 왔어? 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 모르냐? 요셉을 모르냐? 우리 조상이 섬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다. 나 오기 싫었다. 원수의 나라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다. 회개해라, 뉘우쳐라, 반성해라. 더 이상 악한 짓을 하지 마라. 못된 짓을 하지 마라. 침략하지 마라. 강도 짓을 하지 마라. 인신매매를 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심판하신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와! 으어! 그러면서 니느웨 성의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공지를 내립니다. 백성들이여, 다 회개하라. 우리가 정말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라. 무릎을 꿇어라. 꿇고 회개하라. 결국 회개했습니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거든요. 기회는 40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회개를 해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 요나는 이 사람들을 간절히 회개시키고 구원시켜야지, 심판을 면하게 해야지 간절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요나가 일단 정신을 차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긴 전했어. 그랬더만 이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네. 그 요나가 이 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보자. 설마 심판이 피해갈까? 심판받겠지. 그래가지고 나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요나가 쭈쭈 하나 사고, 팥빙수 하나 사고, 껌도 하나 사고, 과자 하나 사고, 맛동산도 사고, 딱 동산에서 있잖아요. 딱 있는데 햇빛이 너무 쨍쨍. 파라솔을 안 가져왔네.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 박, 여러분 시골에 가면 박이 있어요. 박 억수로 빨리 자라거든. 박넝쿨은 자고 나면 박넝쿨 입만큼 자라요. 박넝쿨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가지고 박넝쿨의 이파리가 크단 말이야. 그 이파리 쫙, 그 이파리를 파라솔로 만들어가지고 요나가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요나에게 그늘을 딱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 예, 또 벌레들도 종류가 있어요. 이파리를 또 엄청 많이 먹네. 돼지 같은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파리를 다 갉아먹어버렸어. 순식간에 갉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때? 처음에는 요나가 좋아하다가 박넝쿨 이파리가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그 요나가 이제 화가 난 거야. 짜증이 난 거야.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 잘 내죠? 민기, 박진박한, 승민이 게임할 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때? 욕이 나오지? 성이 나오지? 막 성 내지? 화를 내지? 그죠? 평소에 나오지 않는 입에서 욕이 막 욕이 나오지? 성현아, 넌 너가 오빠가 욕하는 거 들었지? 그지? 게임만 하면 욕이 나오지? 박진박한, 민기야, 게임만 하면 막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성이 나지? 그럼 이 요나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야. 화를 막 내. 성을 막 내. 그때 하나님이, 요나야 요나야, 네가 성 냄이 어찌미뇨? 네가 왜 화를 내냐? 아, 하나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죽을 줄 모르고. 요나가 막 화를 냈어요. 짜증을 냈어요. 네가 왜 짜증을 내냐?
네가 왜 화냄이 어찌미뇨? 야, 막 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냥 짜증난다는 거야,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저 박는 꿀 봐라. 네가 키웠냐? 내가 키웠다. 하찮은 저 박는 꿀도 시들어버리니까 짜증나지? 쓱나지? 예, 쓱납니다.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 박는 꿀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살고 동물들이 살며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다. 요나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박는 꿀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불사! 아! 네가 저 하찮은 박는 꿀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귀하겠냐? 네가 보기에는 귀하지 않지만 원수의 나라지만 네가 보기에는 원수지만 내가 보기에는 원수가 아니란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요나.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박는 꿀을 통해서 깨닫듯이 여러분 컴퓨터가 귀하죠? 여러분 게임이 귀하죠? 안 될 때는 짜증나지? 그지?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게임, 피파 게임, 그 다음에 또 무슨 게임이 또 뭐가 있죠? 민기는 무슨 게임을 할까? 너구리 하나? 민기가 하는 게임 이름이 있을 거야. 성현이, 성민이가 하는 게임이 있을 거야. 박진박한 하는 게임이 있을 거야. 그 게임 안 되면 너무 화가 날 거야. 짜증이 나고. 여러분이 하는 게임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랍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 가족이랍니다. 옆에 있는 누나, 동생, 형제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는데,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 하는데, 예수님 시대 때 정말 귀한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물분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고 여러분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야, 요나야, 민기야, 성현아, 승민아, 진아, 하나, 내 말씀을 들으라. 보고 깨달아라.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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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현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몇만 원은 기본이요. 몇십만 원도 기본이요. 백만 원이 넘어가고 천만 원이 넘어가고 1억이 넘어가고 10억이 넘어가고. 그죠? 있는 대로 현질을 하면서 왜?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소중히 여기니까. 그러다 돈이 날아가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게임에 치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랍니다. 아시겠죠?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랍니다.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나한테, 형한테, 동생한테 함부로 썩내고 짜증내고 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맞다 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크게 믿습니까? 자,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요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청소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민기, 성현이, 승민이, 진이하니 각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였으니 꼭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 노트에도 잘 기록해서 우리 청소년들 정말 귀하게 아름답고 멋있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청소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소원이 있으면 꼭 자기 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게임에 너무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꼭 제때제때 맛있는 밥도 먹고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주 훌륭한 청소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학생 여러분 꼭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잘 보내세요. 말씀 요점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것만 딱 적으면 됩니다. 나는 왜 못 적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글자 똑바로 해서 정성껏 적어서 또 지난주처럼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빠빠이. 맛있는 과일도 먹고 과자도 먹고 하세요. 네, 빠빠이. 네, 우리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빠빠이. 참 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간식비 보내줄 거예요. 간식비 보내주면 엄마한테 자 타서 맛있게 사드세요. 빠빠이.